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위대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흑암을 변해서 광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질서를 변해서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무에서 풍요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주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 세상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가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죄는 용서받아 의로 변하고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병은 치료로 혼돈은 질서로 배고픔은 풍요로 죽음은 삶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날에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운행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던 그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이런 일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체인 우리들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베푸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옛날 창세기에 임하셔서 가난 대신에 축복의 세계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난 대신에 축복을 가져온 성령은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은 타락이 가져온 공허와 혼돈입니다. 창세기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가난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무서운 가난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와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영생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는 공허와 혼돈으로 꽉 들어차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심적인 공허와 혼돈이 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공포와 절망이 마음을 회오리바람처럼 휘어잡았습니다.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가난이 꽉 들어찼습니다. 환경적인 공허와 혼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해졌습니다. 가시와 엉겁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참한 가난인 것입니다. 가난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인데 영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심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두어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인간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유는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공허와 혼돈 속에 영생과 성령 충만과 질서가 돌아오게 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게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린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환경에 가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갖다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연히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겠죠. 성령은 창조하지 않고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이 있을 때도 숨에 운행하셔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임재하여 가는 곳마다 허감과 무질서와 절망과 가난을 내어 쫓고 부여를 가져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무슨 데코레이션으로 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임하여 역사하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저 어떠한 기분 좋으라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을 때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사회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 나라와 세계 속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포로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사람을 포로로 만들지만은 성령은 언제나 오셔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갖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령이나 생활이나 사회 제도나 정치할 것 없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세상에는 귀신에 포로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생각을 더러움으로 묶어놓습니다. 말을 더러운 말로 묶어놓습니다. 그의 생활을 더러움으로 묶어놓습니다. 생활 전체가 더럽고 초함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풀려나오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 묶여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분열시키고 해를 가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나라가 분열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에서 놓여나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에게서 쉽게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잡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알려고 해도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처럼 거짓말로 꽉 들어찬 세상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거짓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묶인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묶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그곳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약을 가져오는 귀신이 사람들을 묶습니다. 마음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신념을 상실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허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노예가 되게 하는 마귀는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속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도도히 흐르는 세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늘나라와는 완전히 담을 쌓습니다. 이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이 노여남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이 귀신의 모든 묶어놓은 밧줄을 순식간에 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의 밧줄을 끊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귀신의 모든 밧줄은 풀립니다. 영을 묶어놓고 마음을 묶고 육신을 묶고 생활을 묶어놓고 환경을 묶어놓은 이 귀신의 밧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 시간 이상 기도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해놓으면 그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영안이 열려있고 육안이 열려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녁선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었습니다. 육안이 또 열려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그런 관망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를 서자 말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안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생겨나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없습니다. 영안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릅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쫓아 살다가 육으로 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육의 노력으로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육의 눈을 밝혀놓을지 몰라도 죽은 영안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자 말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결과로 영안을 잃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므로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 존재임을 보지 못하므로 유물론자가 됩니다. 자기가 영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육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유물론자가 됩니다. 물질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질을 얻고 물질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물질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는데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의미라는 것은 부귀 영화 공명을 잔뜩 누리고 쾌락을 누리다가 죽어버리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상황 속에 살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에 간지 모르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태어나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물질만 추구하다가 세상만 따르다가 또 자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안 되고 유신론자가 되고 유물론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는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것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든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삶의 감각이 분명하고 방향이 뚜렷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에서 온 우리는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것을 압니다. 왜 사는가를 압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령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돈을 벌어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눈먼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는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도 죽은 영안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영안이 번쩍 열려서 그래서 우주와 자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종의 삶, 즉 눌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꼭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장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마음속에 회오리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한시도 참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죽음과 죄악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악의 눌림에서 해방시켜집니다.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눌림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짐을 맡길 때 낙심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음의 시각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셔서 여러가지 질병에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마귀가 눌러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심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눌림을 내어 쫓고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악의 눌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질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참된 정의와 질서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케 하시는 운동력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눌린 심신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라는 것은 유대민족들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집도 팔아먹을 수 있고 조상제도로 얻은 땅도 팔아먹을 수 있고 혹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한 법을 세워놓은 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몸이 팔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희년, 즉
7년, 7년을 관 77이 49, 49년 만에 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50년째 희년의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 대가 없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종된 사람은 종에서 풀려나고 팔아먹은 집은 도로 주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팔아먹은 땅도 주인에게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파고 종을 팔아도 50년 동안밖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50년 때는 모두 다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면은 모든 사람들은 얼싸안고 춤을 추고 눈물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전파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년의 나팔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도 팔아먹고 마음도 팔아먹고 몸도 팔아먹고 삶도 팔아먹은 우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으므로 그리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얻고 치료함을 입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희년을 주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삶에서 노연하고 잃어버린 삶에서 노연하고 절망의 삶에서 노연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탕자의 생활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조직이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라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지는 못했지만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 손으로 잡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운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위대한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짜요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율법의 가르침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 아무도 그를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자 말자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광명으로 그리고 죽음은 삶으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민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죄는 물러가고 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왔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불안은 물러가고 평안이 왔었습니다.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은 가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7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때 우리 속에 와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은 우리를 충만히 채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천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유에서 풍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